김대리의 팩트 체크. 제가 좀 깐깐하게 따져볼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. 자, 어프로치는 찍어 치는 게 좋다, 나쁘다? 다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, 좋아요. 그런데 이거 한 번 더 문제를 내드릴게요. 이거 찍어 치는 건가요? 정답은 X. 왜냐면은 찍어 치는 거랑 박아 치는 건 너무 달라요. 정말 정말 이거는 깐깐하게 짚어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뭐가 다른지 보시면 우리 다 이렇게 치고 계세요. 뭐 불안하니까 공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많이 막 눌러가지고 나 뒷땅 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치고 싶어서 정확하게는 맞았는데 너무 커. 다음에 나가서 또 쳐야 돼. 넘어갔거든. 그쵸? 찍어 쳤는데 뒤를 쳤어. 이거 양잔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. 공이 여기 있는데 치셨어. 이게 잔디가 이만큼 들어가고 공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진짜 그런 경험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찍어 친 거긴 찍어 친 건데 팔로우가 없는 찍어 침은 박아 친 거다.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찍어 치는 게 다가 아니고요. 물론 찍어 치면 정확하게 맞는 느낌이 들겠지만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찍어 치는 스윙, 흔히 필드에 가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스윙은 1대 0. 1대 0 스윙이에요. 1대 0. 우리가 해야 되는 찍어 치는 거, 우리가 해야 되는 어프로치는요, 1대 1 스윙이에요. 든 만큼 지나가기. 얼만큼 드시던지, 얼만큼 뭐, 세게 치시던지, 오케이.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드리겠습니다. 대신 하나만 지켜주세요. 든 만큼 1대 1. 그러면 이제 거리감 찾으실 수 있어요. 정확도 찾으실 수 있어요. 1대 1로만 치시면. 대신 손목이 중요해요. 손목이 처음에 우리 어드레스 할 때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죠. 정확하게 치고 싶으니까 이 상태에서 공은 가운데에서 살짝 우측에 있고 손목만 유지되시면 내려가면서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내려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박아 치는 거 노. 찍어 치는 거 오케이. 아시겠죠? 그래서 공 위치는 가운데에서 살짝 우측. 양발 뒤꿈치 안쪽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. 앞에는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만 유지하고 공 너무 오른발에 두실 필요 없어요. 그럼 너무 눌려. 그럼 밖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세요. 그렇죠? 긁혀버리기 때문에 뒤꿈치 안쪽으로 보시고 가운데에서 살짝 우측까지 오케이. 그리고 체중 약간 왼발. 그 다음에 손목만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. 든 만큼 지나가기. 다 내려가면서 맞아요. 오케이? 어프로치는 어떻게? 1대 1. 괜찮죠? 오케이? 오늘부터 어프로치는 1대 1. 아시겠죠? 김대리의 팩트 체크!